다른 자구수를 같이 드시면 어떡해요? 죽기밖에 더 하겠니? 언니,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깼구나. 미안해. 얼른 자. 아무 일 아니야. 효고라버니 때문이지. 혹시 오라버니를 만난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밤마다 잠꼬대 하잖아. 가위 눌리고 소리 지르고. 문혁 오라버니 용서하세요. 아가씨 오라버니를 도와줘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연경아. 여기 있지 오라버니. 북에 넘어간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거지? 언니! 한성방직의 정재석 사장입니다. 반갑소. 태영고무 백주승 사장입니다. 반갑군. 대한상사 정봉두 사장입니다. 반갑군. 카카, 영광입니다, 카카. 정봉두 씨. 카카, 소위는 대한국민당 당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애쓰는군. 정사장님. 카카, 저는 또 여기 있는 이 이동욱 국장의 이 처삼촌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 하긴 힘이 아주 좋구만. 이 늙은 손에 지나겠군. 아이, 카카, 아이,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카카. 회사 이름이 뭐랬지? 대한상사입니다, 카카. 아, 한나라가 세계 만방에 제대로 된 국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 첫째가 자주국방이요. 그 둘째가 경제 부흥열시다. 그러려면은 여기 모인 여러 경제인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겠소? 결혼식엔 나도 참석을 하지. 아닙니다. 국부신 각각에서 어찌 결혼식장까지? 이건 미국에서부터의 약속이네. 주례를 못하는 것만도 미안한 일인데 어찌 결혼식 참석조차 않겠는가? 카카, 이리 동우를 아껴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별소리를 다 하는구만. 실은 각각의 돈 문제로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해보시게. 도가 지금은 고문단에 있습니다만은 본실 박사님 곁에 있어야 할 아이가 아닙니까? 다음 국회 도가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좋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아이, 참말입니까? 카카하고 악수까지 했단 말입니까? 아니, 물론이지. 카카께서 내 손 얼마나 꾹 잡으시는지 내 손에서 이 쥐가 다 날 뻔해. 야, 출세하셨구만요. 네? 아이, 송씨 아버님. 아이, 그만하시고 좀 쉬시라요. 이리 와서 우리 아빠의 출세한 얘기 좀 들으시라요. 됐어. 아이고, 마저 해야 되니까. 우리 부자간을 정답게 얘기도 아니라. 최 교수가 공산당 간첩인데 뭐가 좋다고 이 박사님 얘기를 듣겠냐? 저기,
이참에 내보내면 어떻겠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노. 아이 형님만큼 믿고 맡길 사람 인누가 있다고. 우또리 너도 이참에 이제 이 호텔을 간두고 이제 일로 돌아와라. 응? 싫습니다 난. 싫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네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인데 싫으면 어쩔 거이가? 일 없습니다. 예? 나는 호텔에서 지배인하고 매니저하고 사장할 겁니다. 말이 좋아 유통업이지. 누세 마냥 짐만 지고 나르는 건 아바이나 하시라요. 맨 이놈이 말하는 거 좀 봅세 이놈. 레코드 판값이 나왔어요. 이건 이번에 위문 공연 공연금이고요. 어이. 어이구. 이 너무 큰 목돈이네. 우리 이 집 내놓고 이사 가요 장충동으로. 갑자기 이사는 왜? 좋잖아 장충동. 뭐 집들도 좋고 부자들만 모여 살고 레코드사도 가깝고. 이 아버지는 그래도 이 집이 좋다. 엄마 내도 싫다.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이라도 나는 이 집에서 살란다. 네 오라바의 손길이 닿은 이 집을 두고서는 어디로 간단 말이네. 언제까지 오빠 타령만 하실 거예요? 여기 내려와 있으면서 집 한 번 안 찾아온 사람이에요. 이제 그만 접을 때도 됐잖아요. 안 간다지 않네. 이 집에서 네 오라바이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리 불편하면 너나 이사를 가든지. 그건 네 알아서 저축해라. 엄마! 우리 집 살림은 네 아버지 네 언니 봉급만으로도 넘치고도 남는다. 엄마 아버지 진짜 언제까지 저러실 거야? 그러게 왜 함부로 말해. 아무 생각 없이 이사 가자니 그러시지. 오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최성미 오빠가 빨갱이다 간첩이다. 부끄럽고 싫어 정말. 오라버니도 가수 최송이가 여동생인 게 부끄럽고 싫을지 모르지. 언니! 어떻게 됐는? 행정이 끊겼습니다. 남로당 당원들이 인근을 샅샅이 뒤져봤는데도 아무런 흔적도 발견 못했답니다. 남조선 신문에도 운영에 대한 기사를 한 줄도 없고 방첩대에 잡힌 것 같지도 않고 총상을 당한 몸으로 어디에 숨었다는 거지? 부상이 깊었습니다. 잘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촬영아! 다 제 잘못입니다.